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합한 정책 시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.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이 어긋나는 모습이 관측돼서 정책까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이어서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이 담긴 그림북에서 실물 지표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.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. 그런데 같은 경제 상황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정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.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올해 처음 열린 국가재정운영회의에서도 인식차는 뚜렷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저성장과 양극화, 일자리,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.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. 같은 날 KDI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. 그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은 아니거든요. 단기적으로 수요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. 경제 컨트롤타워내의 거듭되는 엇박자,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일단은 머리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 경제정책을 하는 손은 기재부잖아요. 기재부가 안 좋다 하니까 지금 손과 머리가 지금 생각이 다른 거죠.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경제정책에 있어 불협화음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SBS CNBC 류정훈입니다.